양파는요? 양파 하나. 야, 맛있네. 맛있어요. 연어, 괜찮네. 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겠네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정호 형이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정호 형의 오늘도 요리. 안녕하세요. 정호 형의 오늘도 요리, 예, 김과장입니다. 예. 오늘도 요리, 오늘도가 아니고. 예, 오늘도 요리. 예. 예. 오늘은 이제 연어 좋아하시죠? 연어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장은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장을 만드시고 연어를 채우시면 되죠. 해봤어? 저 이신교리사 하셨습니까? 너 잠깐만, 일식 자격증 있냐? 저 있죠. 한이 다 있습니다. 있어? 한국 거 있고 오사카 거 있고. 오사카는 나도 있는데. 네, 한국 거도 있죠. 오씨.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예. 나 없거든. 사실 그 자격증이란 게 필요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자격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무자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물이 몇이지? 800cc입니다. 설탕 60g요. 설탕이 녹게끔 이제 저어주세요. 그다음에 맛술. 그리고 청주. 끝났네. 간장. 예. 간장은 무슨 간장이죠? 이거는 이제 진간장이죠.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번 끓어오르기만 하면 돼요. 뭐 팔팔 끓이면 이제 조금 짜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연어를 좀 썰어볼게요. 연어 좋아해? 연어네, 한정합니다. 연어는 썰 때 이제 보시면 껍질 부분이 이제 밑으로 간 거예요. 껍질을 한번 벗겼는데 살이 높은 쪽이 저쪽으로, 낮은 쪽이 내 앞으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높게 가고 낮게 해야지 높은 쪽에서 칼이 들어가면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단면이 그리고 잘 짜지는 거죠. 칼을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장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제 두툼하게 쭉 당기고. 그리고 이제 장이 뜨거운 상태에서 연어를 부으면 연어가 다 익어버리니까 얼음에 살짝 식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어장에 양파 같은 걸 좀 넣어주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4분의 1개. 연어의 살짝 느끼한 맛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넣으면 그 느끼한 맛을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장이 살짝 매콤한 맛이 들어가서 맛있어요. 매운 거 좋아해? 좀 좋아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이거 매운데요? 매운데요? 거기보다 괜찮아? 3끼가 조금만 더 시키면 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분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 정도면 뭐 한 1분 30초 뒤에 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다 식었어요. 뭐 이 정도면 뭐. 예. 자, 이렇게 차갑게 식혀준 다음에 그냥 부어주세요. 살짝 제가 간을 봤는데 맛있습니다. 맛이 없을 줄 알았어, 그러면? 아니, 맛있는 거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예, 그렇죠, 저희. 5시간 있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게 종호영 셰프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 제가 이제 한번 꺼내봤습니다. 요리 제목이 뭐야 이거? 연어장이죠. 연어장. 맛 없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요? 종호영이 하면 맛 없는 거 아니야? 맛있죠. 예. 이거 밥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밥이랑 먹어야 돼. 밥 이거는... 없어? 야, 이렇게 밥하고 보면은 썰린 단면이 딱 보여요. 아, 맛있겠다. 연어장 덮밥이네요. 국물 살짝 넣고. 국물이 안 짜서 좋아. 계란 또 좀 넣어야지. 하도 안 짠가 보네. 좀 짜네. 아무래도 간장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연어는 안 짜지. 상훈이요. 이 계란이 왜 손을 안 했습니다. 너무 오바를 했네요. 먹고 싶냐? 이거 한 잔 하죠, 이거. 응? 네? 맛있겠는데요? 노른자를 일단 터뜨려야 돼.
배도 딱 흘려. 야, 진짜 이게 고소시네요. 네, 밥을 떠. 예. 그다음에 예. 고추 하나 줘봐. 양파는요? 양파 하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저도 그러면 한 입만. 빨리 떨어져, 떨어져. 양파. 아유, 감사합니다. 야, 팔아도 되겠다. 어, 하나 짠데요? 어, 맛있네. 어, 맛있어요. 연어, 아, 괜찮네. 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겠네.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정호 형이 때문에. 아, 맞다. 네, 저 가만히 했네요. 네. 제가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대요. 근데 그냥 먹을만 하네요. 한번 해보세요. 자료 경례.